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관전 포인트 이첫 번째가 조작률과 조작 규모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 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의 발표 득표수. 심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상 득표수를 만듭니다. 예상 득표수는 여러분 조희연 후보가 12,923표 있지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15,842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영달 후보는 4,626 표가 예상됐지만 292 표를 빼앗아가지고 4,334 표로 줄여놨습니다. 박선윤 후보는 1,865 표를 받았는데 2,627 표를 빼앗아가지고 8,238 표로 여러분들 쪼그라놨습니다. 발표 득표 수 가운데 여러분 조작에 사전 투표 조작에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위 29,192 표에 달하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이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0%를 조작했습니다. 10%가 2,919표입니다. 정확하게 2,919.2죠. 02를 그냥 제거해버리면 2,019가 됩니다. 조영달 후보는 어떻습니까? 2,900, 2, 2, 2 9 29 1 9 2표의 이러면 1%니까 291.9입니다. 이것을 반올림하게 되면 292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 조작의 숫자 찌꺼기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원의 공식적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수없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배춧잎 사전투표도 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박선영 후보에서 9%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2,627표입니다. 총 조작 값은 20%입니다. 중앙선거관리는 공식적인 발표 득표수, 오염을 수정한 것이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뭐, 별거 아니거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박선영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실제 득표수인 1,865표 가운데 24%를 빼앗긴 겁니다. 그게 불안당들이죠. 박선영 후보의 표 사전투표에서 24%를 24 그냥 빼앗아 간 겁니다. 조영달 후보는 6%를 빼앗아 겁니다 본인 표 가운데 24%를 빼앗아 간게 엄청나게 큰 표죠. 예.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더 복구서방에 비해서 수정득표수는 바로 조작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된 값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의 일정한 조작률을 가정해서 조작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다. 그리고 모든 투표수 레벨에서 계산한다. 이것을 합산화해서 바로 수정 득표수라 부른다. 종로구에서는 모두 17개 동이 있습니다. 투표소는 60개입니다. 60개 투표소마다 조작된 후보별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발표 득표수로 해서 조작된 득표수를 제거해 가지고 이를 합산해서 수정 득표수를 계산한다. 다음은 여러분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주 체계적이죠? <laughs> 이렇게 말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수십 년 동안 글을 쓰고 이런 훈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탁 체계적으로 네 가지 핵심 포인트 관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 정돈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건너뛰는 부위 없죠. 이렇게 다 젊은 날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서 지적 훈련을 받았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그래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딱 간단 하게 관전 포인트 1, 2, 3.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하는 것은 수십 년간의 그런 지적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결정적인 시기에 사람을 쓰는 겁니다. 당신이 나가서 외쳐라. 이야기죠. 수용할 것은 본인들이 결정하겠지만 당신이 가서 외쳐야 된다. 이야기죠. 사실을. 여러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본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우위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위의 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에 기초한 겁니다. 여러분은 1번 하단과 2번 하단에 있는 득표율 후보별 득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의원 후보는 여름 사전투표 득표율이 0.54입니다. 조영달은 0.15입니다. 박선영은 0.28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조희이 0.44입니다. 조영달이 0.16입니다. 박선영이 0.47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종로구 구민들이 수만 명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4박 5일 사이를 두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했는데, 수만 명이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인 겁니다. 조현 씨가.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10% 차이가 난 겁니다. 조영달 후보는 0.9%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박선영 후보는 8.5%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통계학의 법칙은 수만 명을 구성된 표본 집단 1과 표본 집단 2는 후보별 득표율이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로 구민의 수만 명이 사전투표에서 조희연을 지지한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바로 중앙선거관리의 선거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가지고 한 거냐 소위 수정 특표수를 가지고 조작 불의램을 돌려 가지고 조작치를 다 제거하고 예 진짜 투표수를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해 을 봤습니다 조희연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 득표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영달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 득표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박선영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등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0.000, 0.001.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번과 4번이 한쪽은 심하게 오염된 자료고 한쪽은 오염이 제거된 자료입니다. 오염이 제거된 자료를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서 구하고 나니까 바로 정상으로 돌려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결과가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후보별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조금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긴 한번더 반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전혀 다른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1947년생인 허병기 인하대 생명학부의 명예교수님 여러분들 만든 131종의 도표 가운데, 여러분들 연구 보고서 가운데 가장 앞건 이겁니다. 조작하지 않으면은, 정일영 후보는 0.38, 0.38, 0.38다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 투표율이 일치하는 겁니다. 민경욱도 여러분들 당일 투표 사전 투표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딱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 당일과 사전 투표가 현저하게 정일동도 차이가 민경욱도 차이가 나고 이정도 차이가 나 납니다. 이 예, 부정선거한 겁니다. 인천 연수를 사는 100%, 1억%, 100억%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은 완벽한 범죄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다 발각이 된 겁니다 너희들 범죄했지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이런 접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방법은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완전히 두 가지의 전문가들 허병기 교수님하고 제아 고수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 겁니다 다른 접근을 했지만 방법이 여러분들 결론은 똑같습니다. 조작을 된 값을 빼고 나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된 값 사용하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 조작된 것이 나온 것 똑같은 겁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접근한 것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좌우대칭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개수조정 흔적들이 심하게 남습니다. 개수조정 흔적들이 남거나, 예, 그리고 숫자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배춧잎 사전투표제에 필적할 정도의 대단히 이런 중요한 증거물이 이번에 바로 제야 고수가 발명한 조작 공식에서 여러분들 바로 획득이 된 겁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공식에 발표한 모든 선거 데이터에 전국 차원에서 이런 뭔가 하니까 소위 종이찌꺼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는 앱손용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조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인쇄한 그런 종이를 잘라야 되니까 자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 자르는 재단기가 시원찮아 가지고 예를 들면 종이 찌 거기 이 이발이 투표지란 것이 옆에 흔적이 남죠 예 그리고 좌우 여백이 다른 게 남습니다. 그건 인쇄소 출신이란 겁니다. 사전 투표소에서 프린터용 출신이 돼야 되는 인쇄용 투표 투표소가 수만 장 수천 장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인천 연수원을 대법관들이 뭉개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전 투표용지가 모두 다 투표소에서 프린터 출신이 돼야 되는데 인쇄소 출신이 나왔는데 그걸 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예? 꼭 같은 일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산 조작 흔적들입니다. 전산 조작 흔적들은 배춘잎 사전 투표에 필적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이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게 밑에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입니다. 발표 득표수. 여러분 이거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된 투표 득표수를 빼버린 수정 득표수입니다. 한번 보시죠. 조희연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38,845표인데 수정특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38,837표가 나온 겁니다. 8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숨길 겁니까?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국이 다 분석이 될 건데 어떻게 이걸 숨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조희연의 당선을 결정하게 될때 조영달 후보는 12,531표를 받았다고 이런 발표했습니다. 발표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된 표수를 제거해 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구한 수정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12,529표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안의 발표가 두 표가 많습니다. 두 표가. 여러분, 박선영 후보는,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선영 후보는 27,349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왠걸 27,336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13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8표, 2표, 3표를 더하니까 23표가 많은 겁니다. 23표를 어떻게 숨기죠? 여러분, 23표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 관련 이렇게 선거 불법에 관여했던 주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그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23 어디로 숨기죠? 바다 속에 묻습니까? 수장식입니까? 땅에 파묻습니까? 하늘에 정박시킵니까? 큰일 난 겁니다. 23이라는 숫자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를 항목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23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마이너스 23이 우리는 전산 조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산 조작했습니다. 우리 전산 조작했습니다. 우리 전산 조작했습니다. 우리 전산 조작했습니다. 우리, 전산 조작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범죄행위 했습니다. 우리 범죄 범을 잃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추잎 투표지가 수천만 장여러도출도화된 겁니다. 어디 서 중앙선거관리의 선거 데이터에서 투표함 다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 조정이난 겁니다. 여덟 표, 두 표, 1 3 표, 조의원 8표, 조영달 2표박선영유 도표 이게 뭡니까? 바로 사전 투표지를 용지를 인쇄해서 인쇄하다 발각된 종이 찍극이 좌우 여백이 다른 거. 배춘잎 사전 투표지, 자석 투표지 같은 겁니다. 전산 조작의 흔적들입니다. 23표가 종로구에서만 찾아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련, 관련자들. 정당에서 여러분들 선거조작 기술자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못 숨깁니다. 선거데이터가 공포화되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예?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범죄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마이너스 23은 어떻게 숨기겠냐, 이야기죠. 마이너스 23을. 서울시장에서는 몇 표가 나왔습니까? 서울시장 한번 보죠. 서울시장은 몇표 정도 나왔습니까? 예? 서울시장은 이, 마이너스 29가 나왔네. 서울시장에는 마이너스 29. 수정치. 서울시 교육감 마이너스 23.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숨길 겁니까? 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마이너스 29가 나왔고 이거는 마이너스 23이 나왔네요. 엄청난 여러분 증거입니다. 전산 조작의 증거들입니다. 전산 조작의 흔적입니다. 네. 배추잎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이발이 사전투표지 자석사전투표지, 본드가 묻은 본드투표지, 당일투표관리관이 도장이 일장기인 일장기 당일투표지 이거 여러분 다 뭡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마이너스 23 앞에서 보신 마이너스 29는 여러분 어떤 증거들입니까? 전산조작의 증거들입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이름 사진 찍지 못하도록 노력했죠. 천대엽 대법관 이름 재검표 현장에 사진 찍지 못하도록 엄청 노력했습니다. 이건 사진 찍고 말고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냥, 이건 그냥 선거 데이터로 다, 그냥 다 공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전 포인트 4번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수정 득표수의 정확도 입증입니다.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하고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들 만들인 수정 득표수를 빼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10%, 0.9%, 8.5%라는 큰 수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격차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상 득표수하고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인 수정 득표수를 딱여러 빼보니까 0.000, 0.001, 0 0.005입니다. 아무 뭡니까?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끝. 예, 바로 조작 프로그램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조작 공식을 찾아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추적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예. 범죄자들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전 투표 투표일 빼기 당일 투표 투표일보다 훨씬 더 진인보한 사실과 진실에 훨씬 더 접근한 그러니까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조작 프로그램을 뭘 썼는지를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이번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수정 특표수란 개념을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 범죄자들 어디에 숨겼습니까?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 빼기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에 서 계산된 수정 득표수는 바로 불일치 엄청난 비정상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상 득표수 빼기 수정 득표수는 일치 정상입니다. 수정 득표수의 정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은 정확하다. 예. 아주 중요한 진일보입니다. 정말 제약오수와 큰일을 한 겁니다. 예. 배운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입 다물고 제 이익을 찾아서 면갈때 생업이 종사하면서 날밤을 새워이러 조사한 게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뭐죠? 이렇게 그냥 의병들이 일어서서 나라를 지킨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이런 본래 그렇습니다. 있는 놈들은 이러다 그냥 가지고 치고 그냥 다 도망치고, 밀란이 생기면은. 에. 그러니까 임진단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의주에 도망가고 나서 의병이 경복궁에 불을 다안 질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질렸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백성들이 불러 질렸습니다. 백성들이. 예. 의병이 여러분들 경북궁에 그걸 전송하도록 그렇게 불을 안 질렸죠. 이 나라 꼴이 지금 이런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